빠방하이. 네, 그거 왔습니다. 애닉의 3대 안킷계 진구, 지우와 함께 100만원 틀을 물고 다니는, 멀쩡히 있을 때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편안한 윤희. 아니 벌써 나간다고? 아니, 가지 마세요. 원래는 그냥 겁 많은 울보에 좀 찌질하긴 했어도 딱 5살 같은 귀여운 이미지였는데, 영광의 불고기로드 과자 한 봉지 사태로 전 세계한테 뒤를 싹싹 긁어모고 있죠. 이 이후로는 강량약강 배신자 컨셉이 굳어져서 훈이의 이미지는 요단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최근엔 꼰대 컨셉까지 더 해줬는데요. 이 정도면 극장판 작가 중에 훈이 안티 있는 거다. 인정? 여기서 잠깐, 훈이에게 맹장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고요? 떡잎 유치원생 중 맹장 수술을 처음 해서 한동안 영웅 취급을 받기도 했죠. 이보다 소름 돋는 비밀이 많은데요. 네? 그냥 훈이 자체가 소름 돋는다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집에서 느긋하게 만화책을 읽는 훈이. 어디선가 짱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훈이야! 창밖을 보면 어김없이 앞집 가서 훈이를 찾는 짱구. 그리고 물어보면 언제 이사 갔냐고 하죠. 무려 2기 때부터 훈이네 집만 놀러오면 반복되는 패턴.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런 거 맞지? 이쯤 되면 드는 궁금증, 훈이네 앞집엔 누가 살까? 훈이네 앞집은 달마다 이사 간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어떻게 된 게 갈 때마다 앞집의 모양이 달라져 있죠. 빨간 벽돌에 갈색 철문이었다가 하얀 철문이었다가 흰색 벽돌에 검은 철문으로 바뀌기도 하고 회색 벽돌로 바뀌기도 하고 나무문으로 바뀌었다가 대문이 아예 사라지기도 하죠. 심지어 같은 기수 방영분인데도 집 모양이 바뀌어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사 간 건가? 그럼 대체 여기엔 누가 살까요? 앞집 보살설, 외계인설 등 다양한 설이 있지만 14기에 드디어 앞집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개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앞집개가 새끼를 다 나눠드린다는 푯말이 붙어있었고 훈이는 그 강아지를 받아 키울 생각이 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이가 받아온 건 윙? 의자? 강아지가 아니라 의자를 나눠준다는 거였는데요. 실망해서 방에 들어와서 창밖으로 대화를 들어보니 새끼를 따로 보낼 수가 없어서 거짓말을 친 거죠. 그래 얘들아, 그 집에 있길 잘했다. 아주머니가 훈이 이름을 알고 있는 걸 보니 평소에도 친분이 있던 걸로 추정됩니다. 뭐 지금은 이사 갔을 수도 있겠네요. 맨날 동네 일진들에게 삥 뜯기고 유리에게 당하고 짱구에게 당하고 불쌍한 훈이. 우는 것 말고는 못하는 무는 캐 같지만 알고 보면 은근 재능충입니다. 특기가 성대모사인데 남일의 선생님 성대모사를 했을 때 교실 밖에서 최성원 선생님이 듣고 착각하기도 했고요. 연기도 은근 잘해서 마법소녀 마리 오디션에 합격할 뻔했죠. 쓸데없게 없긴 한데 쓰레기 던지기도 잘해서 장미방 후지동 선생을 넉다운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하는 건 정리. 이건 거의 병적인 수준이라 간식으로 준 양갱이랑 감자칩까지도 각을 잡고 먹고 있습니다. 결벽증이 될까봐 걱정된 훈이 엄마는 정리지옥 짱구네 집으로 1박 2일 파견을 보내는데요. 흰둥이 뼈따구, 짱구 엄마 화장대, 책장, 부엌, 룩 벽장까지. 심지어 빨래 정리를 하다가 짱구 아빠의 양말 냄새를 맡고 기절했는데 기절한 상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정리를 했죠. 이건 좀 무서운데? 정리 습관 때문에 골로 갈 뻔한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짱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싸우는 이 모자. 신나게 싸우다가 집을 난장판을 만들죠.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를 치우다가 훈이를 짱구로 착각한 짱구 엄마에게 주먹 돌리기를 당하는데요. 와우, 죽을 뻔했네요. 보하기 힘든 레어한 장면이죠. 오늘의 교훈, 과한 정리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정리를 하네요. 정리 정돈도 잘하긴 하지만 훈이가 가장 잘하는 건 만화 그리기이죠. 평소에도 만화 그리는 게 취미라 고등학교 편에서도 만화 연구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만화 공부를 하던 훈이. 장래희망이 조소를 부리는 대형 만화가이기도 합니다. 과연 꿈을 이뤘을까요? 폭풍을 부르는 나의 신부 극장판에서 훈이의 미래가 공개됐죠. 현실은 편의점 알바생. 만화가가 되긴 했지만 연재 3주 만에 잘리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성격도 바뀌어서 입에 욕을 달고 삽니다. 흔한 훈이의 현실부 한 에피소드에선 유리가 그렇게 겁이 많아서 어른 되면 어쩌려고 라고 묻자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으며 살 거라는 팩 있는 대답을 하기도 했죠. 말이 씨가 됐네요. 이보다 충격적인 건 아내가 유리라는 거. 물론 평행세계 미래인데다가 문석 충돌로 물거품이 되긴 했지만요. 부부로 나오는 설정이 많아서 거의 공식 부부나 다름없는데요. 유리와의 결혼설을 반대하는 입장도 많습니다. 여장도 자주 하고 은근 남자랑 자주 엮이죠. 예를 들면 짱구. 한 번은 길 가다 산책하는 아이에게 홀딱 반했는데요. 펄수 맹구 짱구의 도움으로 용기 내서 쪽지를 전달했는데 이름이 박동훈, 남자아이였죠. 평소에 여장도 좋아하더니 훈이 너...
짱구 엄마, 철수 엄마, 유리 엄마, 훈이 엄마, 그리고 맹구는 넌 잠깐 빠지자. 애니웨이 엄마들 지분율은 쩌는데 아빠들은 짱구 아빠 빼고는 도통 보기 어려운 짱구는 못 말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진 루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엔 철수 아빠, 유리 아빠도 종종 등장하면서 루머에서 벗어나긴 했지만요. 훈이 엄마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점이 오는데요. 그냥 훈이가 머리가 긴 버전이죠. 어딜 봐도 훈이 얼굴에 훈이 아빠 유전자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훈이 아빠의 없는 존재감이 더욱 없어졌죠. 지금은 그냥 훈이의 아줌마 버전이지만 훈이 엄마 얼굴도 초창기와 달리 많이 변했습니다. 만화책 2권, 5기, 그리고 지금. 여하튼 훈이 엄마의 이전 모습을 보면 그래도 훈이 아빠가 존재한다는 게 납득은 가네요. 그렇다면 정말 훈이에게 아빠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13기 록밴드를 만들어요 편에 첫 등장했는데요. 엄마 말로는 아빠가 기타를 엄청 잘 쳤다고 합니다. 훈이가 그 얘기를 듣고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락스피릿을 되살리려 락밴드 도전을 하는데요. 그대로 조지고 오죠. 알고 보니 아빠도 기타를 하나도 못 치고 엄마에게는 그냥 허세로 뻥친 거였습니다. 이때는 하강까지밖에 안 나왔는데요. 18기에는 뒷모습까지 나옵니다. 완전 훈이랑 판박이네요. 최근 커뮤니티에 훈이 아빠 얼굴로 떠돌아다니는 사진. 아들도 훈이랑 닮아서 더 신빙성이 있는데요.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네요. 극장판에서 훈이가 운 횟수는 얼마일까요? 총 83회! 27개의 극장판에서 83회나 울었으니 한 편당 최소 3번은 운 셈이고, 출연이 거의 없다시피 한 편도 많았으니 그냥 극장판 내내 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포효하는 정글편에서는 무려 12번이나 울었죠. 그래서 재미가 없었나? Anyway, 극장판에서 훈이의 역할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대신이요. 불고기 로드의 만행은 물론이거니와 핸더랜드에서도 짱구를 팔아먹었었죠. 이렇다 보니 일본에서도 배신주먹밥, 그리고 미국에서는 유다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누나 30립에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와 비슷하다 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본국인 일본에서는 훈이의 인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25주년 인기 투표를 했을 때도 17위를 차지했고, 한 사이트에서 투표했을 때는 11위를 차지했는데 항상 유리보다는 높게 나오죠. 훈이 굿즈도 워낙 많이 나오는 데다가 얼마 전에 훈이 특집 DVD까지 발매가 됐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죠? 지금 봐도 혈압 오르는 훈이 배신짤. 이 짤 위주로 SNS에 하도 퍼져서 그렇지 사실 만행을 저지르면 늘 배가 쳐서는 하긴 합니다. 불고기 로드 때도 클라이막스 부분에선 친구들을 위해 롤러코스터를 구매하고 적에게 돌진했고요. 물론 잘못하긴 했지만 극장판이 평행세계이기도 하고 아직 5살이니까 너무 미워하진 말자고요. 은근 변신의 기제인 훈이. 이제 빨리 철들어서 인성 변신만 하면 완성이겠네요. 마무리. 아직 차은주 선생님의 소름 돋는 비밀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유유왕?